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주임 현울영 교수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용미술교육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현재는 많은 디자인과 교육, 특수교육, 사회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산학연구 디자인, 디자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한양대학교의 실용학풍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다양한 디자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현재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디자인 교육뿐만 아니라 광고, 디자인 이론,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드로잉이나 입체조형과 같은 기초에서 실무, 응용까지 다양한 디자인 관련 영역을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 회사나 아니면 대기업 그리고 현장 경험이 많은 스튜디오 출신의 디자이너분들을 교강사로 섭외해서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증은 컬러리스트나 웹디자인,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디자이너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자격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을 소유한 교강사분들을 선생님으로 초빙하여 수업 중에서 별도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주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진학과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디자인 전공에서는 항상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패션이나 웹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관련된 문화 상품 디자인까지 다양한 영역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융합적이고 현재 아주 발빠른 어떤 그 패턴을 보이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취업처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 전공자들이 또 이러한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계는 앞으로 점점 공정성을 띠고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진다면 디자인 회사들이 많은 그 디자인 맨파워들을 가지고 지원서를 내고 선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디자이너를 많이 보유하는 회사는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학 석사나 디자인학 석사를 받는다면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디자인 회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수업을 하게 된다면 석사학위 이상 교강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사학위는 디자인 전공자에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한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미술학사를 취득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차게 또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또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입니다. 남들이 쉬는 그런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과정임에 저희들은 잘 알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학사학위 그리고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노력하는 디자인 그리고 연구하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문을 두드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